유리함수의 추정이라는 게 있어. 유리함수의 추정. 야, 녹음은 아까부터 시작했어. 자, 유리함수의 추정이라는 거. 이거는 선생님도 이것도 개인적으로 100% 나옵니다. 반드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있어, 이게. F1은 F입니다. 뭐 이렇게. F1은 F고, F, M 플러스 1, 어쩌고저쩌고는 얘를 합성한 거다. 이런 거 있잖아, 그치? 이렇게 나오고, 그리고 뭐 이제 N은 자연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, 이거. 많이 봤던 거지. 얘네들은 계속 반복해서 넣는 거야. 계속 반복해서 대입을 해보는 거지. 반복해서 대입을 해서 뭘 찾는 거냐? 어떤 규칙을 찾는 거야. 규칙을 찾아서 그 문제를 풀면 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건 계속 반복해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. 자,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. FX는 X-1분의 X다. 그런데 역시 또 1000에 3의 값을 구해라. 이런 게 있겠지. 자, 요거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도 이 합성함수, 요 합성함수를 무한히 넣어가지고 이 규칙이 되게끔 해서 그 규칙을 발견해서 여기 F 1000의 3의 값을 구하는 거야. 자, 한번 해볼게. 자, F 합성함수 F 하면은 요게 이제 요거대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? F2가 되는 거지? 자, 이걸 직접 만듭니다. 직접 만드는 겁니다. X자리에 요 F, FX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X-1분의 X-1, X-1분의 X. 이거 숫자로. 그러니까 이 숫자 3을 놓고 만들어도 되고, 3을 놓고 만들어주는 게더 편하겠네. 그치? 여기서는 이 식을 만드는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? 3을 넣어서 해봅시다. 3을 직접 넣어서 한번 해보자. 이거 그냥 10,000% 나오는 거야, 얘는. 문제 우리 시험 문제 100%, 10,000% 나온 거를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. 10%다. 알겠냐? 자, 그러면 이러지 말고 F3에 합성을 먼저 하자, 그치? 이렇게 합성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? F2. F2에 3이 나온다고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된 거니까. 여기 소가 된 거니까 F3부터 얘기를 해봐봐. 여기서 F3 넣으면은 2분의 3. F3은 2분의 3인 거를 여기다가 넣은 거죠?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, 얘는? 계산합니다. 3이야, 3. 2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3 3, 3, 5, 5. 하면 여기는 2분의 1이고, 그러니까 여기가 3 나오네. 그럼 어떻게 돼? 2분의 3. F3 넣었을 때, 3 넣었을 때 2분의 3, F3 넣었을 때 2분의 3이 나왔고, 그 다음에 다시 또3 넣고, 2분의 3. 다시 또 2분의 3 나오고, 그 다음에 3 넣고, 이렇게 계속 돼 가는 거 아니야. 3 아니야? 그러니까 이게 1000번째니까, 1000번이면은 홀짝홀짝홀짝 이렇게 변하니까, 얘 값은 뭐가 되는 거야? 3이 되겠죠. 얘 짝수에서 이렇게 끝날 거 아니야. 됐나요? 그래서 F1000에 3은 3이다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넣어봐서 규칙을 찾아서 무조건 풀어야 첫 된다고. 번째가 여섯 번씩 돌면 계속해. 그러니까 최대치가 암만 많이 해봤자 네 번까지 가는 것뿐이 없었어. 그리고 다섯 번째 가는 건 너무 이제 복잡하겠지. 자, 유리함수에서 산술기하 평균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. 자, 유리함수의 산술기하 평균이 가미된 문제. 산술기하 평균 이게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. 자, 유리함수가 그려졌을 때, 유리함수가 그려졌을 때 얘는 함수를 여기다가
그려보겠습니다. 자, 유리함수가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그려졌대. 이렇게 하는데 특정한 값에서 특정한 어떤 p의 값에서 p의 값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지. 이거 p, q가 될 거고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보면은 뭐 이 거리와 이 거리를 이게 구해지겠는데 여기 이제 뭐 아래 좌표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라고 할까? 여기는 a라고 할까요? 여기는 p니까 여기 q고 ar과 ra겠지. ra 더하기 ap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. 이런 문제 있잖아. 그치? ra 더하기 ap.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? 얘는 무조건 산술 기하 문제다. 최소값 아니야? 최소값? 최소값? 최소값. 이거 똑같아. 상관없는 거 아니야? 그거? 몰라 임마. 조사해봐. 자, 산술 기하. 이게 무조건 산술 기하 문제다. 그러면 요 식을 한번 정해보자고요. 요게 y는 x-1분의 8이라고 합시다. x-1분의 8. 에다가 대충 뭐 1 이렇게. 이거 1,1 같잖아. 자, 요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라. 어떤 특정한 요거에 대해서 RA, AP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. 여기 정하기를 P로 그냥 정합시다. X좌표를 P로 정했어. 그러면 요 A의 좌표를 한번 정해보면 A의 좌표는 어떻게 돼? P, P-1분의 8 플러스 1이 되겠지.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아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? P-1 뭐 아래 좌표는 1이네. 1, y 값은 똑같이 p-1분의 8 더하기 1이 되겠지. 맞죠? 그러면 AR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이제 AR은 p-1이니까 p-1이죠. p-1이고 AP는 p-1분의 8 플러스 1. 이거 뭐 AR이나 RA랑 똑같아서 그냥 AR이라고 쓴 거야. 자, AP는 어떻게 돼? 이 Y좌표의 차잖아. 네. Y좌표니까 뭐 그냥 이거겠지, 그치? 그러면 p-1분의 8 플러스 1이겠지. 이 둘이 더한 최소값을 구하라. 근데 보니까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. 그래서 이거 보면은 p-1 더하기 p-1분의 8 플러스 1의 최소값은 여기에서 산술기하 모양이 나타나잖아. 그래서 둘이 더한 최소값은 뭐야? 2루트 둘이 곱한 거가 되니까 8 해서 얘는 4루트 2가 될 거고 얘까지 더해가지고 4루트 2 플러스 1. 항상 이런 식으로만 나온다 이거지. 오케이. 삼각형 넓이 같은 거 풀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. 너무 좋고.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.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.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. 헤어지는 마음이 아쉽지만 웃으면서 헤어져요.